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회단입니다. 디아블로 이모탈 무리의 시련이 오늘 업데이트가 되었습니다. 무리의 시련 솔직히 뭔지 궁금해서 저는 한 판을 해봤는데요. 일단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 같은 직업의 상대와 경쟁을 한답니다. 그리고 먼저 모든 생명을 잃거나 경기 시간이 다 되었을 때 생명력이 더 낮은 사람이 패배하게 됩니다. 내가 처치한 괴물은 전투 구슬을 떨어뜨리며 이를 전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괴물을 계속 처치하여 무시무시한 정의 적을 상대방에게 보내세요. 라고 적혔습니다. 일단 제가 한번 플레이 보니까 느낀 것은 이런 것 같아요. 각 방에 들어가서 그냥 몹을 잡아. 몹을 잡으면 내가 빨리 잡잖아. 그럼 저쪽 상대방한테 넝 토스해 줄 수 있고요. 그리고 상대방이 몹을 못 잡고 죽을 수도 있고요. 만장에 끝까지 갈 수도 있는데, 만약에 데스매치까지 끝까지 갔는데 피가 더 많이 있는 사람이 이기게 됩니다. 자, 일단 플레이하면서 우리 여러분들과 좀 더 자세히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한번 시작해 볼까요? 자, 바로 플레이가 됐네요. 자, 렛츠고 렛츠고 렛츠고. 좋습니다. 아까 전에 무리의 시련 한판 들어갔는데 저랫분과 한번 플레이가 돼서 실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하고 이겼어요. 지금도 저랫분인 것 같은데 한번 슬쩍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나이스. 솔직히 이렇게 승리하면 좀 약간 내가 미안한 느낌도 살짝 드네요. 미안한 느낌 드려요. 죄송합니다. 아이, 내가 이렇게까지 하려고 하는 거 아닌데. 자, 바로 플레이가 되네요. 좋습니다. 자, 바로 갑니다. 렛츠고. 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두. 급여. 아, 근데 이게 내가 질주를 계속 누르는데 질주 타이밍이 좀 약간 끊기니까, 와, 이거 이동하기가 너무 좀 힘든 것 같아요. 좀 불편한 것 같아. 저기 뭐 이동 속도 좀 올려주는 하얀색 물약이 떨어지긴 하는데, 근데 실적으로 나한테는 그렇게 썩 도움이 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냥 저기 안에서는 좀 약간 모든 캐릭들이 좀 빠르게 움직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럼 스킬 하나 더 들고 들어가서 경쟁할 수 있는 부분 아닌가? 나는 그런 생각이 살짝 들거든요. 자, 다음 플레이를 기다려 봅시다. 좋아. 근데 무리의 시련, 왜 무리의 시련이라고 적었을까요? 무리, 무, 무리하지 마, 리, 리얼이야, 의. 의? 디어리아, 의, 뭐, 뭘로 하지? 의리? 시. 시간이 없어. 런한다. 좋아. 무리의 시련. 아, 좋습니다. 오행시. 야, 이거 어려운 건데 내가 해내네. 자, 바로 조인이 됐네요. 바로 입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이게 저기 이렇게 불장막 사이로 이게 상대를 이렇게 쳐다볼 수 있는 게 조금 약간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느낌이 살짝 드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들 저거 어디서 본 거 같아? 야, 나 그게 생각나네. 남자분들이라면
그래도 한 번쯤은 가봤을 거. 지금은 없는 그곳. 혹시 아시나요? 왠지 그런 느낌이야. 이렇게 쓱 쳐다보는데 저게 빨간색이잖아. 완전 그런 느낌인데? 야, 디아블로 이모탈 운영자, 그런데 좋아하나 봐. 약간 그런 느낌이지? 야, 우리 운영자들 상당하게 조금 잘했네. 아, 그리고 아까 전에 제가 읽어드린 거 기억나시죠? 저게 마지막에 피가 많이 남아야 돼요. 끝까지 갔을 때 파이널 라운드에서는 무조건 피가 많이 남아야지 승리한다. 그렇기 때문에 제일 중요한 컨트롤, 솔직히 목도 잘 잡아야 되겠지만 피 컨트롤, 물약 컨트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거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괜히 물약을 어중간하게 복용을 하면 되게 애매해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아시죠? 딱 먹고 나서 큰 데미지 먹고 못 버틸 정도.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적당한 선에서 물약을 딱딱 끊어줘야 돼. 그래야지 이게 물약 재생 시간이 딱 돌아오는데, 물약 재생 쿨 시간하고 딱 겹쳐서 이게 물약이 달아버리면 죽을 수도 있다는 거야. 자, 승리. 좋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여러분들 그 물약 컨트롤, 그거 한번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게 뭐가 있을까요? 그쵸, 스킬. 어떻게 세팅을 할 건지, 우리 여러분들 여기 어디 나와 있냐. 추천 빌드 뭐 이런 거 나와 있잖아요. 솔직히 우리가 초보일 때나 추천 빌드를 이렇게 보고 했지만, 실적으로 이제 시간이 지나면 내가 원하는 빌드로 해서 한번 결정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 한번 빌드를 한번 잘 짜서 한번 승리해 보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렛츠고. 또 갑니다. 아, 정말. 아, 이걸 계속 봐야 돼. 아, 저기 여인네가 있는 것 같아. 아, 정말 우리 운영자들 정말 대단해, 대단해. 아, 정말 게임하면서 좀 약간 좀 상상을 좀 하게 되면, 아, 이거 아닌데 싶지만 그래도 나는 괜찮다라는 거 느끼겠습니다. 아, 지금 우리 여러분들 지금 이 영상을 보면서 어떤 거 혹시 느끼세요? 저는 지금 다 좋은데 이게 하나가 짜증이나. 질주. 질주가 너무 짜증나. 아니, 솔직히 지금 질주를 누르는데 이게 가다가 이게 한 번씩 느려지잖아. 느려지면 이게 맥이 툭 끊기는다는 느낌이 많이 들거든요. 난 솔직히 달려가서 빨리 잡고 싶거나 아니면 저기 지금 방 안에 칸이 되게 넓잖아. 그죠? 거의 한 10평 정도 되는데 한 5평을 줄여갖고 그냥 몸이 두두두두 떨어졌으면 좋겠어. 이게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이게 이동하는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 나는 그냥 앞에서 쭉 떨어지면 그냥 두두두두 잡고 싶거든. 아, 이게 조금 그런 것 같아요. 근거리는 근거리들한테 좀 좋은 그런 것들이 대안이 좀 나왔으면 좋겠어. 솔직히 원거리 같은 경우는 멀리 있어도 쏠 수 있잖아. 그러면 솔직히 누가 편해요? 급여. 원거리 애들이 그냥 빨리 잡을 수 있다는 거야. 근거리보다. 근거리는 계속 뛰어가고 몹이 나오면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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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리 와. 근데 이렇게 쑥 잡아버리고. 원거리 애들은 어떻게 해? 그냥 멀리서 그냥 툭툭툭툭 치면서 잡고. 아, 정말 이럴 때는 진짜 나도 원거리가 되고 싶어. 이럴 때 차라리 남자가 되고 싶어. 이런 노래 있잖아. 그지? 아,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래요. 질주가 조금 해결이 되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 그리고 저기 보스 있잖아. 승리. 저 보스 한번 꿀팁 한번 전해드릴까요? 보스 그냥 처음에 나오면
툭툭 치다가 그냥 빠지세요, 옆으로. 옆으로 툭 빠지고, 그리고 원을 그리면서 점프하잖아. 그럼 뭐 떨어지고 나서 공격하세요, 바로. 그러면 보스한테 데미지 안 들어와. 근데 이게 골 때린 게, 보스가 이제 원을 그리잖아. 원 안으로 들어가 있다가 맞으면 피가 확 달거든? 그리고 또 웃긴 게, 보스가 원 밖으로 떨어졌는데 내가 바로 그 근처에 있었어. 툭 치잖아? 피가 쫙 달아. 그렇기 때문에 이게 우리 여러분들이 컨트롤해서 보스가 원 안으로 들어왔을 때 나는 그쪽 원 안으로 다시 들어가서 보스를 친다는 거. 그렇게만 생각하면 내가 봤을 때는 우리 여러분들 다승 가져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지금 연승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솔직히 내가 연승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레벨도 거의 비슷하고 나보다 공명도 높으신 분들도 있을 텐데 내가 이길까라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근데 실적으로 내가 이기니까 기분이 참 좋네요. 아이 좋아 좋아. 아 그래도 영상 찍을 때만큼은 이렇게 연승이 나아지니까 상당히 좋아. 좋습니다. 저게 근데 지금 몇 판 해보니까 느낀 건데 몹들이 그냥 똑같은 것 같아. 좀 몹들이 랜덤화하면서 좀 다른 몹들이 좀 배출이 된다면 조금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게 똑같은 몹과 똑같은 보스가 계속 등장하니까 그냥 그래. 그냥 똑같은 거 그냥 반복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들거든요. 좀 약간 신선함도 주고 맵도 조금 약간 지금 어두운 약간 연두색? 요 느낌인데 여기서 뭐 파란 색깔, 바다 색깔도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정말 암흑처럼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뭐 빨간색으로 나올 수도 있는 거고 이런 식으로 좀 약간 색깔의 자유도 주고 배경의 차이도 주고 보스, 몹에 대한 좀 차별화도 주고 좀 이랬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요거 너무 아쉬운 것 같아요. 그냥 대충 쓱 만들어서 그냥 내놔야 되나 이런 생각으로 내놓았는지 솔직히 조금 많이 아쉽네요. 일단 승리 땡큐. 자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해볼게요. 마지막으로 한 판만 더 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재밌긴 재밌네요 생각보다. 야 이번에는 좀 약간 되게 세 보이는데? 야 느낌 좀 있네. 야 날개 봐 날개끼. 야 쟤는 공병 상당히 높아 보이네. 닭날개 차고 있네. 한번 제가 이겨 볼게요. 뭐 닭날개 차고 있나 뭐 그냥 날개 차고 있나 내가 솔직히 못 이길 수 있을까요? 그냥 쓱 해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우리 여러분들 닭날개 있다고 해서 못 이기는 거 아니야? 그리고 요즘에 트렌드가 있어 우리 여러분들. 예전에는 닭날개를 이렇게 꺼내놓고 다니면 나 이 정도 현질했어 나 요 정도야 하면서 이렇게 자랑하고 다녔잖아. 근데 요즘에는 닭날개를 다 숨겨 날개 없이 다녀. 저처럼 저도 날개 있거든요. 날개 그냥 숨긴 건데 날개 없이 다녀. 그래서 내가 한번 쓱 물어봤어. 공병 되게 높으신데 왜 닭날개를 집어넣고 다니세요? 그러니까 아유 닭날개 다 들고 다니는 거 보면 좀 약간 부끄럽다고. 솔직히 이거 뭐 좋은 것도 아닌데 이거 자랑하고 싶지도 않고 그리고 공명이 높으면 사람들이 피하거나 이러기 때문에 솔직히 짜증난다고. 그래서 닭날개를 집어넣으면 내가 약한 줄 알고 막 덤빈다고. 그럴 때 희열을 느낀다고. 아 그러시구나 그러면서 나도 닭날개를 집어넣었죠. 저는 그 사람보다 솔직히 먼저 닭날개를 집어넣었어. 솔직히 요즘도 뭐 닭날개 뭐 꺼내놓고 다니는 사람들 은근 많더라고 전장에. 이제는 좀 닭날개는 넣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솔직히 디아블로 이모탈 처음 할 때 닭날개 보고 나서 야 이거는 뭐 시어 그 중국산 쌈마이 게임도 아니고 말이야.
무슨 닭날개를 꺼내놓고 난리야 뭐 이런 생각 많이 했거든요. 정말 짜증이 확 밀려와요. 그리고 이번에 7월 달에 이제 패치가 이제 진행이 되고 1주년 이벤트 뭐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패치가 되면 공명 같은 경우는 그냥 혼자서 놀 때 그리고 공명의 적용은 그냥 거포 정도 없다고요? 효과로 마감이 됐으면 좋겠어요. 전장이나 이렇게 싸움하는 데서는 적용이 안 됐으면 하는 바람이 됩니다.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안녕! 무리의 시련 재밌게 하세요. I know you told your friend you're not okay. And tell me what's wrong and why you never said you felt that way. Guess you're trying to stay strong and fake a smile until I look away. But I've known you too long, it hurts to watch your blue eyes fade to gray.